나온 상가로 출발. 저는 오픈을 직접 칼로 직접 칼로 칼은 제가 와 이렇게 생겼구나 박스가 거대한데요? 여기에 혹시 그러면 케이스 안에 딱 들어있나요? 그렇죠 하드 케이스 안에? 하드 케이스 안에 아, 한번 은총아 적극적으로 와서 찍어도 돼 와 오 이게 뭐죠? 이게 또 핵심 파티네요? 어? 이게 또 핵심 이게 아마 여기 안에 저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키 어 네 키하고 네 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에스케이터보다도 더 고급사야 아, 그렇죠 네. 이게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정판? 한정판 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잘 안 되게 빡고 네 안 열려요. 나무 같은 엄청 없잖아요. 안 열리는데? 아 드디어 열어보시죠. 이야 리미티드 에디션 스티커하고 어 여기 보증서. 사인도 이렇게 딱 돼 있네요. 보증서. 예. 그게 아마 목걸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키 홀더랑 키. 네. 이 키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키죠. 아~ 그냥 일반 키는 은장으로 되어 있고 금장. 아무 무늬가 네. 없어요. 네. 얘는 SQ2 세트도 사면은 아, 세트. 거기에도 있긴 하죠. 네, 세트 사야 있어요. 네. 금장으로 해가지고. 그럼 요거 두 개 생기시는 거예요? SQ2 스네어 샀을 때 네. 요게 드럼키가 들어 있었는데 네. 은장. 아, 이건 이제 금장이고. 그게 은장이 더 튼튼해 보이는데, 금장. 그렇죠. 똑같은데, 그냥 네. 도금만 했을 뿐이고, 이제 네. 얘는 여기. 코르크? 코르크 아니, 같은 것 같은데요? 저기. 아니, 그게 뭐야. 이게 뭐지? 나무인가요? 지금 나오지 않는 피니쉬. 아, 저기, 골드메드. 이거 이제. 네. 네. 골드메드런 피니쉬라고 해서. 아. 와. 멋있다. 아, 이렇게 해드려요? 네. 요게 이제 두 개이신 거예요. 예. 돈 주고도 못 사는. 요게 이제. 이 사각이 있고 네. 이렇게 맞아요. 요번 스네어는 그러면은 일자예요? 볼트가? 일자가 아니 일자 아닌 거 사각인 거 같아. 일자는 아니고 그러면 요걸로 튜닝이 안 되는데? 아 이게 앞뒤로 네, 앞뒤로 아. 네. 여기가 사각이고 아. 일자고. 네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었어가지고 아. 저는 이게 한번 본 적 요번 기회에 본 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고 멋있다. 요 박스가 아마 두 개이실 텐데 예. 그럼 하나 정도 드려야죠. 아닙니다. 이게 또 핵심이고. 와 네. 하드 케이스. 케이스 안에. 아 케이스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빼고 치네. 몰랐는데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영국의 하드 케이스라는 회사.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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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구나. 하드 케이스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보니까 벤치가 있고 따로. 네. 오, 프리미엄 스네어 드럼, 원 오브 어 카인드, 네. 소노, 그리고 하드 케이스랑 같이 해가지고 네. 완전 한정 상품이네요. 그죠. 일단 한번. 근데 이렇게는 처음 봐가지고 간지난다. 어, 또 열면은 어, 잠시만요. 아, 야. 아, 이거 그 인터넷에서 보던 그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던 그 14년 모델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6년 모델보다도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핀시는 얘가 제일. 그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솔직히 안에도 이제 여기 네. 핀시가 따로 되어 네. 있고. 네. 이것도 비닐 또 직접 까보셔야죠. 네. 이거 위에. 어, 7인치가 이쁘네. 아, 이거 7인치죠? 7인치. 네. 7인치 이쁘네요. 7인치가 이제 일자로 됐죠, 이거. 오. 간지가 장난 아닌데? 아, 만족하세요? 예. 저도 하나 사고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와, 완전 이쁘다. 요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탈부착. 이게 단계 조절이 되나 보네요? 집게도 되고. 단계 조절은 아니, 아닌 이게.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완벽하게 이제 딱 들어가 예, 보면 되는 조절은. 거구나.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예. 양쪽. 양쪽 다. 예. 요거는 이제 에스키토하고 똑같이. 네. 요게 이름이 뭐죠? 듀얼 글라이드 시스템. 아, 그래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여기도 빠지는 거죠? 예, 예 빠지죠. 어? 여기 그냥... 잘 안 빠지는데? 이거를 아, 이렇게 갈 때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도 없고 아래에도 갈 때 오, 훌륭한데요? 훌륭한 이 전 모델은 이제 여기가 다 막혀 있었어가지고 약간 네. 반쪽짜리 시스템이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완벽한 신형이라고 완벽한 신형이죠. 네. 멋있다. 헬라우프에다가 이제 이게 블랙 니켈인가요? 블랙 니켈이죠. 블랙 니켈도 되게 있고 요번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은색 크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요 고금 때문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네. 색상도 고급스럽고. 네.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이어는 브론즈. 브론즈로 돼 있고. 또. 예. 쉘은 헤비쉘인가 봐요. 예예. 예. 아 예. 헤비쉘. 메이플. 예. 메이플. 저 메이플. 이건 뭐예요? 어떤 거? 모르겠어. 저거예요. 그 뭐지? 검수했다. 아 이거. 그래서 은총아 이거 찍어야지. 어디 찍고 있니 너? 도장 뭐라고 하지 이거? 도장. 아 검수장 검수했다. 아 도장이네요 진짜로? 진짜 도장. 원래 이렇게 프린팅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 근데 헤드가 잘못됐네. 헤드가. 어? 너 자꾸 어디 찍는 거야? 교체. 와. 이 형님이 클래스를 봐라. 방금 전에 잘렸어. 응? 헤드가 잘못됐잖아, 그지? 메모라. 응. 아 이게. 네. 그지? 득이라. 에반스잖아, 헤드는. 예, 그렇습니다. 아쿠아 아니고. 헤드는 에반스, 그지? 아쿠아리안 아니고요? 어? 반사님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 진짜 이쁘다, 근데. 나는 이 배지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배지가. 블랙 차카테? 이거. 아, 80대 나왔네요. 80대 중에 한데. 아. 40대. 이 숫자. 80대. 여기 원 아웃 오브 80. 응, 80대 중에 하나. 원 아웃 오브 80이래. 응. 아. 어, 이 나무가 이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냥 뚫은 게 아니고 나무여서. 어. 티라니. 내 지문 하나. 여기 이미 하나 있는데. 그것 내 거야. 아. 어, 여기 아버님 지문 하나 이렇게 하나 찍어 놓으시죠. 지문 하나. 너 그렇게 하면 고프로 가려 된다. 어? 너 또 어? 너의 또 이게 10업된 엉덩이만 나온다잉? 어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예. 고급스럽고 색이 참 고급스럽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7인치 굉장히 좋은데요? 7인치? 네. 예. 저도 사이드별로 다 있는데 요 네. 7인치만 없어가지고 깊어 보이지도 7인치로. 않고 예. 아키라진 거보다도 더 얇아 보이는데? 제가 아키라진 거는 호프 때문에? 더 길어 보일 수도 너는 어때? 안 깊어 보여? 이게요? 응. 난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5 정도로 보이는데? 예, 네. 저도 5.5 정도. 저도 이게 저는 딱 보자마자 오 두껍다 싶었는데. 아,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하기엔 너무. 예, 그렇죠. 저는 그냥 아 근데 6.5? 6반? 6.5. 예, 6반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7로는 케이스도 이거. 멋있다. 영국제네요. 맞아, 영국제. 네. 케이스는 영국제.
앞뒤는 독일자, 헤드는 미제. 네. 멋있다. 죽인다. 잘 되고 있지.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도 피니쉬가 돼 있다는 게. 네. 아. 오. 그리고 일단 SQ2에서는 고를 수가 없는 피니쉬니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느낌은 약간 좀 스칸디나비아? 뭐 걔랑 비슷한데. 걔는 좀 희끄무레 하죠. 그쵸. 네. 아. 걔는 좀 밝은 편이고. 블랙 자켓. 고생한다. 은총아 구경해. 네? 너 또 왜 또 상처받고. 아니야. 어?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 블랙 자켓. 아 근데 이거 스네어나 박스 뜯는 게 뭐 별거 없네. 그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막 금장 그 그거 아까 너 아, 너 화장실 가서 할 동안에 네. 다 했지. 아 지금 되게 상쾌해요. 아 그래? 이제 좀 정신 들었어요. 정신 들었어요. 아 아까 좀 헤롱헤롱 해가지고 진짜 죽인다. 튜닝을 좀. 아 네, 튜닝. 네. 튜닝을.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튜닝하시는지. 여기서 튜닝을 먼저 하고 하세요? 네. 그쵸. 일단 아래부터. 네. 노하우 대방출. 노하우 깍박이는. 이거는 하피 튜닝 하기도 좋겠네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쵸. 네. 하피 튜닝이가 참 좋죠. 그래서 퍼커션을 잘 다루시겠는데요? 네? 지금 손 움직임 보니까 퍼커션을 잘 다루실 것 같아요. 아, 퍼커션이? 가위를 치는 이 소리가 배운 적은 없어. 기본적으로 튜닝이 좀 나와 나 그 된 상태에서 추구를 하나요? 얘만 찍어줘. 얘네가 어. 아니요 뭐 딱히 그냥 튜닝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는 것 같은 게 뭐지 이렇게 영상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 막상 와서 다 해보면은 안 돼 있어요. 정확한 세밀한 튜닝은 안 돼있죠. 대충 조여서 이거 안에 피니쉬가 돼 있어가지고 위에 헤드를 투명을 쓰셔야겠어요. 왜 네, 그러네. 어 안에 피니쉬 돼 있는 스네어는 처음 보네요. 네. 아마 거의 이렇게 피니쉬하는 브랜드는 소노가 독보적일 거예요. DW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원 오브 어 카인드만 이렇게 아니 SQ2도 옵션으로 넣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 되는 그 토너에서요? 따로 주문이 주문을... 안 되는 거죠 이제. 따로 주문이 안 되고 그 해에만 생산.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고 원래 이제 SQ2는 안 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나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정품이니까. 그렇죠. 원 오브 카인드가 한정판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로 한 특이한 나무 쉽게 구할 수 없는 나무. 어. 죄송하지만 이쪽에서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제가 좀 아. 있어가지고 아. 어 저는 이 정도로 튜닝하진 않은데 필 어 저는 그냥 필링으로 필링 그래도 이분들이 하시는 튜닝은 굉장히 그 여러 번의 출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튜닝이어가지고.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손가락이면 좋아.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네. 치면서 이렇게 좀 늘어난다. 아, 그렇죠. 변화가 네. 처음에는 좀 변화가 이렇게 맞춰놔도 좀 변화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확실하게 안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스네어 그리고 네. 이제 레모 헤드가 또 그게 좀 또 변화의 폭이 좀 커서.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너무 하이톤으로 하지 말고 그냥 중간. 근데 여기 이제 공간이 좀 흡음하는 게 없어서 여기서 들으면은 맞아. 좀 많이 쨍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막상 또 연습실 가져가시면 또 그거보단 좀 깎여서 들려요. 여기가 까지더라고요. 네 맞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야마하고는 까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냥 네 그거는 그냥 약간 뽑기일 수도 있고요. 뽑기인데 이건 네. 당연히 까지는 거죠. 네. 네. 코팅이 된 거예요. 네. 헤드는 똑같은 레모에서 만드는 거예요. 에반스 거는 아마 안 까지지 않을까? 까지긴 까지는데 좀 아마 안 까질 거야. 좀 덜 까져요. 너 와. 튜닝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기준이란 게 네. 누구나 당연히 이제 그 모든 이제 소리를 이제 어그 쪽 이제 소리를 이제 네. 통일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아.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 같잖아. 나는 좀 뭐 미들 이런 미들 로우 뮤직을 좀 약간 높게 튜닝 안 하고 미들 로우나 미들 튜닝 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딱히 그러니까 음정이 있진 않아요. 제가 하는 거는 음정이 있진 않네. 일단은 아래 먼저 튜닝하고 네. 그다음 위에. 3P보다 아래 P를 더 땡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 튜닝이 아니죠. 하이 튜닝 되면 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소노 같은 경우에 또 안에 그 뭐라고 하지? 이 안에 튠 세이프가 원래 네네. 밖에 있었던 게 이제 안에 네네, 들어와가지고 감으로 하면은 튜닝이 한 좀 이상해요. 좀. 아. 그래서 약간 좀 튜닝하기가 조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튠 세이프가 이 안에 있어. 이 러그 안에. 러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그냥 찍어. 아 여기서 이제 치시면서 튜닝 하시게요? 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또 소리가 좀 세트랑 같이 있을 때 네, 좀 바뀌고 좀 더 세밀한 튜닝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지금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적당히 해놨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더 높일까요? 좀 낮출까요? 어떻게 할 건데? 아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면 좀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죠. 오늘 지금 소리 들었어 순간. 이게 제가 지금 원래 이거 이 헬러프는 림샷 하면 진짜 죽이는데 일부러 지금 껌져서 크롬이다 보니까 네. 림샷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림샷 하면 진짜 죽이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림샷은 이제 주인분이 이제 네. 하셔야지. 항상 사이드 쪽을 좀 많이 조여요. 왜요? 이 스네어가 이제 여기가 배드라고 해가지고 네. 와이어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와이어가 딱 안착하려면은 네. 여기 그러니까 와이어 안착되면 여기 좀 더 깎아놨거든요. 네, 그리고 네. 튜닝하면은 비슷하게 잠궈놓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낮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더 조여요. 그 다른 데보다요? 네. 아. 그런데 이거를 뭐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이제 후프가 휘었다고 막. 근데 튜닝을 제대로 해놓으면 여기가 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짝. 응. 여기 더 튜닝, 더 조이니까. 여기서 선생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을 텐데. 에바스는 평평하지 않을까요? 에바스 360.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저 딱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에바스
30만에서 30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게 뭐 완벽한 헤드는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한 거죠. 아, 와 링샷 다 좋네. 네. 소노스 헤드 생각보다 이제 오버톤이 울림이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앙 하는 소리. 근데 요거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조금 뮤트질해. 뮤트질 근데 뮤트질로 하면 너무 되고 조그만 테이프 같은 거? 아 그냥 말아가지고 하 붙이는 네. 그런 거. 뮤트질 좀 하나만 더. 근데 저거 하면 너무 뮤트돼서 아주 가장 잘인데 헤드 몰아가지고. 너무 없어지고 걸치는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소리 그냥 알맹이가 있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두꺼워서 접어서 해도 아이고 시간